요즘 우리나라 전통 숙련 기술 중 전통 발효장을 활용한 소스가 한류를 타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통 발효장에는 대표적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이 있죠. 이런 전통 발효장을 이용해서 색다른 두 가지 비빔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소스를 개발하려면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잘 알아야 하는데 준비한 고추장, 된장, 간장 전통 발효장과 다른 양념들을 하나씩 맛보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기름은 맵고 칼칼한 맛이 나고 된장, 땅콩버터, 마요네즈, 참기름은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단맛, 신맛, 감칠맛 등이 나는 재료도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집에 있는 소스 두 가지를 맛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초고추장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초고추장은 고추장을 기본으로 식초, 설탕 등이 들어가서 새콤하고 달달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소스를 만드는 연습을 해볼게요. 만들 소스는 고추장이 들어가는 한국식 중국면 요리인 탄탄 비빔면 소스예요.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고소해서 비빔면으로 아주 어울리는 소스인데요. 레시피를 보고 재료들의 맛을 생각하면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먼저 숟가락으로 고추장 반 숟갈과 땅콩버터를 한 숟갈 넣어주세요. 매운 것을 싫어하면 땅콩버터를 한 숟갈 더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두반장 반 숟갈, 설탕 한 숟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굴소스 반 숟갈, 고추기름 반 숟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소스가 약간 흐르도록 물을 한 숟갈씩 첨가하면서 농도를 맞추세요. 이제 탄탄 비빔면 소스가 완성되었어요. 맛을 보고 부족하면 재료를 조금씩 더 추가해보세요. 이번에는 제시된 소스 재료로 최상의 배합 비율을 찾아볼 텐데요. 만들 소스는 된장 소스로 된장에 마요네즈 등 외국 소스를 섞은 색다른 맛의 퓨전 소스예요. 소스를 만들 때에는 재료를 1/2 숟갈씩 넣고 맛을 본 후 필요한 재료를 1/4 숟갈씩 첨가하세요. 먼저 된장과 간장을 넣어주세요. 된장과 간장이 발효장이라 짠맛이 있고 된장 특유의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마요네즈와 칠리소스로 강한 맛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 매실청으로 달콤한 맛을 더하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로 감칠맛과 칼칼함을 더하고 참기름으로 고소한 풍미를 더해주세요. 소스가 완성되었으면 맛을 보고 최종 레시피를 연구노트에 적어보세요. 이제 완성한 소스들로 비빔면을 만들어 볼까요? 라면 사리를 삶아서 찬물에 탱글탱글하게 씻어주고 소스를 부어 비벼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다양한 재료로 고명을 얹어주면 두 가지 비빔면 완성! 이렇게 소스 개발은 끊임없이 재료를 다양하게 섞어서 맛을 보며 최상의 맛을 찾아내야 하는 분야예요. 숙련기술체험관 최강소스 체험에서는 수십여 가지의 재료로 소스를 개발해보고 소스를 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마케팅 기획서도 작성해볼 수 있어요. 그럼 숙련기술체험관 최강소스에서 만나요. 안녕!